전도 훨씬 맛있어 보인다 어제 전집보다 그치? 새우는 우리 둘이 먹어보면서 결론을 내린 게 이 앞에 있는 유명한 새우튀김집보다도 훨씬 맛있어요. 씹히는 살도 많고 이게 기름기가 조금밖에 없는 계란으로 부친 거고 계란이 이거 빨간 건 뭐지? 당근인가? 당근파 같은 거 이런 게 또 들어가 있어서 그닥 그렇게 니글니글한 느낌은 없어요. 맛있어요. 되게 담백해. 꼬막은 살짝 매콤한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맵지 않고 달콤, 새콤 세 가지가 다 들어간 것 같아. 거기에 고소함까지, 그치? 일반적으로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꼬막 그 간장에 졸이고 뭐 그런 거랑은 약간 이제 다른 맛이지, 이거는. 색깔이 빨간색이니까. 근데 맛있어요. 근데 색깔은 빨간데 뭐 매울 것 같지만은 그렇게 맵지는 않아. 그치? 맵지 않아요. 어, 맞아. 맵지 않아. 그래서 맛있어. 새콤, 달콤, 고소. 상대적으로. 꼬막 맛이 살짝 이제 강하니까 강하다는 게 뭐 맵고 짜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밥은 살짝 밍밍하게 이건 좀 간이 덜 돼 있어. 그래서 밥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딱 어울리게 만드는 그 정도의 밥이에요. 볶음밥 같아. 색깔은 빨갛지만 밥은 전혀 맵지가 않다. 그래서 장 안 좋은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는 식당이다. 나 같은 사람은 너무 좋다 이런 데가. 근데 이 집은 메뉴가 딱 하나더라고. 이렇게 하나 뭐 바꿀 수 있는 거는 요 전 싫은 사람은 전 빼고 이걸 꼬막으로 채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전도 놓치기 진짜 너무 아까운 새우전 맛이야. 그냥 이대로 나오는 대로 드셔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아 여기가 맛집인 이유가 있네. 지금 시간이 11시 44분 물론 뭐 점심시간 가까이 됐지만 평일인데다가 여기 다른 주변에 식당들은 손님이 단 한 명도 없어. 그 유명한 카페도 몇 명 없어요. 근데 이 집은 거의 지금 4분의 3이 쳤어요. 아무튼 여기 맛집 인정? 맛집 인정. 이 집은 방금 앞에 있는 친구가 했던 얘기인데 꼬막하고 밥을 같이 넣어서 이렇게 비벼서 한 숟갈 뜨면 이게 꼬막 비빔밥이죠. 꼬막에 들어가 따로 늘 소스가 여기에다 섞여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괜찮겠죠? 맛있겠죠? 진짜 맛있어 진짜. 땡큐. 새우 속살 안쪽에 두껍져지게 꼬막 비빔밥을 깻잎에 이게 위에서 바라보면은 이제 쫙 음식을 퍼뜨려놔서 양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막 다 먹어도 그렇게 막 많이 배가 부르다 그런 건 아니야. 그냥 적당해. 우리가 갓김치 전라도 뭐 여수가 되게 유명하잖아. 여수는 갓김치가 또 간도 세고 근데 이거는 간이 진짜 약한 자연 그대로의 간맛이에요. 반찬은 그냥 나는 그냥 그렇다 맹싱맹싱하다 자연의 맛이다